아, 왜 찾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살아있는 걸막 죽이면 안 되고, 떨어진 네. 것 중에 동그라미 기억 이렇게 네. 찾기가 쉽지 않죠. 이집 짓는데 이게 1등 네. 공신이에요. 나무 바늘. 제가 나무 바늘 나무 깎았거든요. 바늘? 예. 네. 이 집을 짓는데 1등 네. 공신이에요. 이걸로 딱이 선을 끼워서 네. 꿰맸어요, 이걸. 저 문을 보면 네. 이 나무 바늘 제가 만든 거거든요. 네. 이걸로 꿰매서 만든 거예요. 이 방망이는 뭔가요, 이거? 나무망치예요. 아, 이런 것도 직접. 네, 나무망치. 무인도 가도 살아남을 넣어놓으면 남자. 넣어놓는 거죠, 뭐 이렇게. 응? 안 입는 청바지도 이렇게 재활용하시고. 이거 그다음에, 난로가 4개가 있잖아요. 아, 네. 찌개 끓이는 거, 고기 구워 먹는 거, 밥 하는 거, 이 전기 난로도 쓰는 거. 직접 다 만드셨나요? 만든 거예요. 이야. 액젓 깡통이고, 이건 뭐 오일 깡통이고. 그래서 이 난로도 다. 에어컨, 아구에 불 때는 것들이에요. 저불 한번 봐봐. 그 다음, 불 한번 보시라고. 땅굴. 네. 이 돌멩이도 불한다번 보세요. 허공에는 동서 분별이 없나니. 이거 파는데 한달반 걸렸어요. 팔이 20cm씩. 왜냐면 밑에 돌멩이 다 섞였어요. 진흙하고 돌멩이가 섞인 거라 커서 원장 양동이로. 전화할 때 베트콩들이 이런 식으로 지하 땅굴을 파갖고 거기서 이제 음식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난로라는 거죠? 예, 다 난로예요. 조리, 옛날에 이렇게 불을 때서 밥 했었는데. 예, 조리 기구들이에요, 다. 야, 여기 낫도 있다. 그다음에 땅굴. 이것도 만든 거예요. 동생이 깨진 거라고 갖고 온걸다 수선해서 만든 지어진, 제가 시한편 지어 놓은 거예요. 말들이. 여기 글씨는 뭐라고 써 있나요? 어딘가? 헨리 데이빗 해리 데비 소로우, 소로우 월든숲. 월든 숲. 예. 그다음에 그 옆에는 뭐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I'm not here. 예, I am I'm not here. here. 나 여기 없어. 또 땅굴을 보러 갑시다. 여기 네. 가실 거예요? 어, 나 나가야지. 아하하. 일로 들어가서 땅굴. 이 땅굴을 왜 파셨나요? 이거 매실가지로 만든 거거든요? 매실가지? 예, 매실가지로 만든 건데, 이렇게 네. 덮어놓는 거예요.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네. 이렇게. 땅굴 왜 팠냐고요? 네. 세상에. 여기 흙에 네. 그 뿌리옥병 바이러스가 와 있어요. 예. 그것을 없애려면 살균제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지하에 상당히 깊은데 한몇 미터 정도 한 되나? 2m 50대예요. 이거를 혼자 파신 거예요? 예, 한달반 동안 팠어요. 하루 20cm씩. 아니. 이건 거북이 등 같죠? 거북선 등. 어떤 거북선 거? 등에서 자라잖아요. 이 땅굴을 계속 왜 파셨나요? 그 뿌리옥병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예. 화학성 살균제를 쳐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살균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 저 땅속에 있는 오염되지 존경합니다. 않는 네. 흙을 위로 올려서 네네네. 여기를 객토를 다시 했어요. 이야, 여기를 객토하고, 예. 여기를 이제 경지정리를 다시 한 거죠. 여기 측량을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오염된 흙은 땅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저 땅속에 있는 오염되지 않은 흙이 위로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의 부엽토를 120냥동이를 날랐어요, 이걸요. 이 스트로브 까만, 잣나무 저거. 아, 이 까만 거요? 이 까만 이 산의 부엽토거든요. 아, 저는 이거 퇴비 준 건지 탭이 알았어요. 아니고 산의 나뭇잎, 썩은 네. 참나무 잎사귀들 그 부엽토예요. 이걸 아. 양동이로 120번 정도 날랐어요. 혼자요? 예. 그리고 이 돌멩이가 지금 대략 예.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이 돌멩이가요? 예. 한 이야. 양동이를 예. 가득 채운 다음에 들이붓고 네. 개수를 센 다음에 네. 내가 돌멩이를 몇 양동이 날랐는가 하는 걸 곱하기 해보면 네. 이건 대체적으로 3,000개 정도 날랐어요. 근데 이게 돌무더기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다니면서 하나하나 주순 거예요. 어디 가면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는 돌무더기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네, 이렇게 모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들이부은 게 아니고 보면 네. 틀이 맞잖아요, 대충은. 네. 이렇게 하나씩 짜 맞춘 거예요. 세상에. 이 돌멩이 하나하나가 제 손이 다간 거죠. 장갑 끼고 하세요, 태용 씨. 그냥 이렇게 집어 던지듯이 놓은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바닥을 다짜 맞춘 거예요.
아니, 땅굴 파는 사람은 어딨어, 대한민국에. 저기 밑에 보면, 예, 예. 지금은 여기서 안 보이는데, 네. 이 사다리 타고 내려가면, 네. 저 밑에 쇼생크 터널이라고 큰 말이 있어요. 저 밑에. 벽면에. 근데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 이제 물이 점점 늘어나요. 아, 쇼생크 터널? 예, 저기 밑에. 그 영화 봤구나. 저쪽에 쇼생크 네. 터널이라고 하는 큰 말이 저쪽에 있는데,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이런 농사, 이런 용법으로 농사 짓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야, 여기에 진짜 머리 좋다. 여기에 네. 보강 작업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네. 여기 사람 올라가도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네. 보강 작업 다 했고 방수 작업 했는데 네. 여름 장마철에 이거를 못 견디기 때문에 이렇게 하우스를 그래서 쳤는데, 하우스를 쳤구나. 하우스 한 겹도 좀 못 믿어봐서 네. 위에 두 겹을 한 거예요. 이제 집 구경 웬만큼 다 한 건가요? 저기 물 퍼 올리는 도르래도 있잖아요, 이 앞에. 아, 이거 장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끈 매달아서 안에 네, 네. 큰 양동이로 네. 이렇게 물 퍼 올리는 도르래예요. 근데 구경 다 한 거죠? 저 앞에 망루 안 가봤잖아요. 이야. 이거는 의자로 만든 지게. 버려진 폐 의자로 만든 지게. 예. 네. 이거는 식어서 사용하던 건데 고기 거 먹는 거예요. 여기 밑에, 네. 제일 밑에, 네. 은행나무, 부엽토, 소변,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개분, 이런 걸 막 싸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가을에? 예.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지금 호박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뿌리를 들어가면서, 예. 이 속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겠죠. 비가 오면 양분이 속으로 들어가고, 얘는 뿌리로 그걸 먹겠죠. 혹시 농학과 나오셨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U자로 다 뭘 만드셨는데? 예, 예, 호박 같은 거 올려놓는데 여기 끈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여기 못이 있잖아요. 끈 매달아서 호박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와서 지붕으로 올라가요, 호박이. 아, 지붕으로 유도하게? 예, 무거운 건 여기다 올려놓고. 이게 지붕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얘들이. 이제 다 한 건가요? 아, 저 앞에 우화를 한 거. 노각 인생 만사비, 우한 여산 일소공, 나이 들어 생각하니 세상사가 별게 아니며, 걱정이 태산 같아도 한바탕 웃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또 좋은 말씀 있나요? 그거 말고. 소년이로 황란성, 일촌강은 불가경, 미각지당 춘초몽, 계전우여 미추성이로다. 뜻을 모르는데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소년은 읽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1분 1초라도 헛되이 하지 말며 마당 앞에 봄풀은 예. 아직 푸르지도 않았는데 예. 뒤뜰의 오동나무는 예. 가을빛을 띠는 또 좋은 해설을 좀 해주세요. 막상 하라니까 못하겠어요. 제 크게 사는